오늘은 7월 8일 월요일입니다. 아침에 비가 내리기 때문에 모아냥철을 뛰지 못했습니다. 헬스장을 이용할 수뿐이 없죠. 헬스가 우리 몸에 대한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좋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은 실제 헬스를 꾸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은 해야 근육 자체가 큰 무리 없이 발달할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요. 꾸준히 하는 그러한 운동 습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어저께는 우리 국민학교 동창 친구 딸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. 참여한 모든 친구들이 참 몸을 잘 관리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. 뭐 이렇게 뚱뚱하고 배가 나온 친구들은 일도 없고요. 그렇다고 해서 마른 친구도 없었습니다. 다들 표준 몸매를 갖고 온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평상시에 아마도 등산이라든가 또 걷기라든가 러닝이라든가 라이딩이라든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. 예, 중년의 나이에 중요하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 건강하세요라고들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뭐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?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살 만큼 되면은 됐다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게 나의 어떤 평가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예, 무엇보다도 이 건강한 신체, 건강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만나는 사람과도 좋은 만남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건강을 지키려고 열심히들 운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. 실제 주변을 보면은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장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운동을 하게 되면은 사는 동안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. 질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운동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장수하는 건 아마도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DNA, 예, 영향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. 예,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의 삶의 생명선, 생명의 기준은 제가 규정할 수가 없죠. 이건 내 생각, 내가 갖고 있는 영역에 바뀌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.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순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정신적인 건강, 마음의 평안과 기쁨, 그 안에 스며드는 행복,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건강의 지수를 평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. 한 주간도 몸에 대한 건강,
또 정신적인 건강을 잘 지켜나가는 삶이 되길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